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79페이지고요. 제 3장 대외 업무 관리입니다. 자, 이제 관리사무소 업무를 진행하시다 보면 뭐 시장군수구청장이라든지 시도지사 또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대외 업무 관리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개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행정관청과의 행정관청 관련 업무 관련 업무가 있고 요 내용을 이제 비교 검토하는 것이 좀 필요하죠. 지금 이 행정관청 관련 업무는 크게 국토교통부,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시장 등 이렇게 이제 나눠지고요.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포괄적으로 되는 부분들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를 한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시고 지금 이 제3장에서 뭐 국토교통부 장관의 뭐 주거실태 조사라든지 또 시장 등과 관련된 뭐 고유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가볍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시장 등과 관련된 업무인데요. 행위 허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우리 이제 그 업무를 하시다 보면 이제 어떤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냐면 이렇게 이제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구성이 돼서 이렇게 이제 출입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인근 단지가 개발이 되면서 마트가 큰게 하나 새로 들어왔다. 그러면 뭐 그쪽으로 이렇게 쉽게 출입할 수 있는 문을 좀 내야 된다든지. 또 보니까 주차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일정 부분을 또 주차 공간으로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자, 이런 사항 등이 이제 발생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그 요건에 맞춰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 허가를 받고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제 까다로운 부분이긴 하지만, 요 행위와 관련된 부분도 이 대외 업무로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 세 번째요. 세 번째는 이 행위 허가 중에서 리모델링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우리 이제 실무 문제로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리모델링의 경우를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요두 가지는 우리 이제 공동주택 관리 법령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요 리모델링은 주택법 이야기예요. 주택법. 예전에는 다 같이 있었는데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새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법령으로는 구분이 될 수가 있다. 통상 이제 출제되는 패턴을 보면 하나하나하나 뭐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근데 이쪽 행위허가 등과 관련된 이한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고 또 학습 범위도 많습니다. 또 많이 나올 때는 뭐 우리 이제 10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세 문제 이상도 이렇게 출제된 바도 있어요. 그래서 요 행위의 허가 등과 관련된 부분은 유효 적절하게 체크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행정관청 관련된 업무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이제 기학습하신 부분도 있어요. 뭐 가령 입주자 대표 운영 교육은 시장 등이 실시한다. 또 관리계약 준칙은 시도지사가 만든다.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학습한 내용들이죠.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향후에 이제 쭉 학습하는 내용들도 이제 관련된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정리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요 해당되는 부분 교재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79페이지 개요 이렇게 돼 있고요. 80페이지 보시면 행정관청의 관련 업무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관련해서 주거 실태조사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건 이제 주거기본법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주거 실태조사를 공부를 하시려면 요두 가지의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는 최저 주거기준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또 하나는 유도 주거 기준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요 내용이 국토교통부 장관 관련된 업무로는 가장 잘 빈번하게 출제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이야기를 이제 먼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제 주거 정책을 필 때 보니까 임대주택의 수요라든지 또 전체적으로 어떠한 지역을 개발한다든지 또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든지 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기본적인 잣대로 쓰는 것이 주거 실태 조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택 조사가 아니고 주거입니다. 이 주거라고 하는 거는 말씀 그대로 이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의 수량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이 주택의 수량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느냐의 문제죠. 자, 그러면 주거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 대한민국의 주거의 어떤 질이 0에서 100까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 놓여 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놓여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기준이 없으면 이게 어떻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기준점을 하나 이렇게 잡아놓고 이 부분을 최저 주거 기준이라고 최저 주거 기준이라고 이렇게 잣대를 대면 여기에 속해 있다면 여기에 속해 있다면 아 이거는 주거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최저 주거 기준 이하더라. 그러면 이 주거 기준을 조금 올릴 필요가 있겠더라. 이렇게 이제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최저 주거 기준이 없으면 이렇게 실태 조사를 할 때 어떤 잣대가 없고 또 결과치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주거 실태 조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잣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저 주거 기준을 반드시 설정해서 공고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잣대를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관계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유도주거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도주거 기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최저주거 기준이 있는데 이 최저주거 기준을 이 정도로 좀 끌어올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도주거 기준. 그러니까 이 최저주거 기준보다는 약간 높게 설정을 하겠죠.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 유도주거 기준은 현행법상 아직까지는 임의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설정 공고하는 건 아니고요. 요거는 조사를 하려면 주거실태 조사를 하려면 이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강행 규정이 맞고 요거는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현행법상 임의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을 조사하느냐, 그러니까 잣대가 뭐냐, 이러한 부분들 조사 시에 그 잣대가 뭐냐, 이거 이제 교재를 통해서 확인할 텐데요. 여러분들 교재 80페이지 보시면 자 주거 실태 조사해놓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다음과 관련하여 주거 실태 조사를 할 수가 있다. 주거 환경, 가구 특성, 또 주거복지 수요. 그래서 어떤 걸 조사를 하느냐 보니까 주택 유형, 규모, 구조설비 성능, 환경, 만족도, 가격, 임대료 이런 것까지 조사를 하는 거예요. 구성, 소득, 수요. 또 8번에 보시면 최저 주거 기준이 있는데 그 미달 가구의 현황을 조사를 해서 정책 필요한 사항으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81페이지 보시면 2번에 최저 주거 기준이 나오죠. 자, 그러면 최저 주거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이 주거 기준에는 어떠한 잣대를 집어넣을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최저 주거 기준 81페이지에 보시면 최저 주거 기준을 동그라미 1번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 공고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거 이제 정리하셨고요.
그러면 최저 주거 기준이 항상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거의 질이 바뀌면서 이게 변동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설정 공고를 할때 어떻게 하느냐? 동그라미 2번 보시는 것처럼 미리 행정기관, 그러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장과 협의한 후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뭘 하느냐? 이렇게 보니까 주거 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구조설비 성능, 환경, 또뭐 최소 주거 면적, 방의 개수, 뭐 이런 것들을 한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하고 변경할 때 어떤 절차대로 하느냐? 이게 이제 두 번이나 나왔던 이야기예요. 협심에서 해야 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협의한 후에 심의를 한다. 그러니까 심의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고 협의한 후에 심의한다.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심의를 한다. 예, 요 협의한 후에 심의한다. 요 내용이 심의한 후에 협의한다. 요렇게 두 번이나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은 예, 좀 기억을 해 둡니다. 자, 그 다음에 82페이지 보시면, 거기 유도 주거 기준의 설정,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유도 주거 기준의 설정. 그래서 요거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임의 조항이다. 요렇게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부할 부분. 83페이지에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기구. 또 4번에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서브 업무를 하는데 두 번째로 하셔야 될 부분은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실무적으로는 많이 쓰이는 거예요. 우리 이제 K아파트라고 하는 건데요. 실무적으로는 K아파트가 용어는 아니에요. 홈페이지 사이트 이름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곳에 공동주택 관리비도 공개를 해야 되고 또뭐 계약서도 공개를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관리 시스템 구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도록 하고 있고요. 운영은 한국감정원에서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기억하셔야 될, 이건 이제 학습했죠? 중앙 공동주택 관리 분쟁, 길죠? 조정위원회. 이거 몇명 이내로 구성이 된다 그랬어요? 위원장 하나 포함해서 15명. 1에서 4급 변호사 6년. 기억납니까? 예, 이런 내용들로 학습을 했어요. 자, 그리고 요거하고 이제 비슷한 패턴이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 자, 이거는 아직 학습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에 대해서 저게 뭐지? 어떻게 구성이 되지?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우리 하자보수 장기선 계획 이거 공부하거든요. 요때 요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84페이지 보시면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한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근데요. 근데 시도지사의 업무를 보시면, 시도지사의 업무를 보시면 뭐가 있냐면, 85페이지 보시면 준칙을 제정한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또 86페이지 장기선계획 조정교육을 실시한다, 이런 표현 쭉 나오는데, 맨 밑에 보시면 7번에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나는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국어죠, 국어. 우수관리, 모범관리. 어느 게 잘하는 거예요? 다 잘하는 거죠. 우수나 모범이나. 그러니까 어느 게더 잘한다라고 느낌상 나오질 않아요. 그죠?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수고 시도지사는 모범이기 때문에 이거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 이렇게만 안 되죠. 명확하게 떨어지게. 그래서 이 모음을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우수관리단지 이렇게 시도지사의
도지사, 시 도지사, 모범관리단체 이렇게 구분해요. 그러니까 국할 때 우수, 시도할때 모범 이렇게 해서 우수와 모범을 구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범관리 단지, 우수관리단지 요 이제 내용을 보셨고요. 그리고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우리 자격시험에 뭐 기본이 되는 이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자격시험의 모체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관리사보를 자격시험에 위탁을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니까 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명예에 의해서 이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그 밑에 이제 권한 위임 위탁해서 이렇게 여덟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어디에 위탁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이건 이제 본 내용을 다 학습하신 후에 이렇게 이제 암기 형태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85페이지에 보시면 시 도지사 관련 업무가 있어요. 시도지사 관련 업무 중에 뭐 요건 하나 이제 살펴보셨고,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그렇죠, 관리규약 준칙.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한다. 제정한다. 그래서 이 관리규약 준칙이 뭐 시도지사가 16분 이렇게 되니까 다 틀린 거 아니냐 그랬는데, 준칙에 포함 사항이 있어서 통일성을 기한다 이런 말씀까지 같이 드렸죠. 그래서 이 준칙을 참조해서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입주자 등이 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직 학습 안한 내용인데요. 장기수선계획 조정교육을 해요. 그래서 요 내용은 지금 이제 장기수선계획이 나왔던 문제는 다 설명을 다 미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장기수선계획만 거의 2시간 가까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기수선 계획이 쉬운 개념이 아니고 우리 실무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 법적 제도로서 이 하자보수 제도와 장기수선 계획이 시험에서 잘 나오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종합적인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인 학습을 하신 다음에, 아, 이게 조정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이렇게 별도로 암기하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내용은 이제 어디서 여러분들이 보실 거냐면, 이제 이거 체크 정도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 쭉 해서 244페이지를 보시면 장기수선 계획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수립, 검토 기록 보관, 조정, 네 번째 보시면 조정 교육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 보시면 관리 주체는 장기수선 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누가 실시하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할수 있다. 그러니까 장기수선계획 조정교육이라는 건 시도지사 업무인 건 맞는데, 그죠? 장기수선계획 조정교육. 근데 이거 지금 이렇게만 해놓고 보면 이건 암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왜 하는지, 시도지사가 왜 하는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런 거 모르잖아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실무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지를 알아야, 아, 시도지사가 하는구나라는 걸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부분, 특히 하자부수 장기수선 계획이 이제 뒤로 많이 가요. 왜냐면 워낙 광범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학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여러분들 합격증 있잖아요. 시험에 합격했다. 이거 누가 줘요? 시도지사가 줍니다. 합격증 시도지사가 줘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합격증 주고, 뭐 자격증 주고, 이런 거 해요. 그러면 일잘 못하면 자격증 뺏기도 하죠. 행정 처분 하잖아요. 자격 취소, 정지시키고, 이런 것들 다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택관리사 자격과 관련된 주고, 뺏고, 정지시키고, 이건 다 시도지사가 하고, 대신 주택관리 업자의 등록, 또 영업 정지, 또 등록 말소 이런 것들은 또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서 요거는 이제 주택관리사입니다. 관리사 등과 관련된 이야기고, 시장 등과 관련된 업무를 이렇게 정리를 하실 때 요것과 이제 대별되는 것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등록, 또 등록 말소,
또 영업정지. 이건 어디서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그래서 요것과 요거를 좀 비교하는 형태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시도지사는 교육을 하죠. 주택관리사 등의 교육. 이 교육은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교육을 얘기를 합니다. 관리사 등 교육. 그래서 이 교육도 이렇게 이제 조정교육이나 주택관리사 등 교육은 시도지사가 하지만 시장 등이 실시하는 교육도 있어요.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입자대표회를 줄여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한글로 입, 한자로 대. 입자대표회 운영교육은 시장군수 구청장이에요. 뭐또 시설물 교육 같은 게 시설물 안전교육. 이러한 교육은 시장 등이 실시해. 그래서 이 교육도 이제 나중에 요약 과정에서 이렇게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것과 시장 등이 실시하는 것, 또 언제 하고 얼마간 하고 이런 내용도 마지막에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의 안전관리진단 세부사항 고시. 뭐 이것도 아직 안전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안전관리를 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범관리단지 선정은 여기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시도지사 업무를 보셨고요. 그 다음에 시장군수 구청장의 업무. 대표적인 업무가 이겁니다. 이거. 행위허가 등. 예, 우리도 1번에 나오죠. 그리고 요 행위허가 등은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 그 교재 이렇게 넘기시면 91페이지에 한 절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보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시면 아, 당연히 이건 시장 등이 하는 거다라는 거는 외우지 않고 당연히 시장 등이야라고 나와요. 왜냐하면 이 행위 허가 등과 관련해서 공부하셔야 될 것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공부를 하시다 보면 시장 등 업무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장기선 계획을 공부하면 아 이건 시도지사 업무다 이런 내용들이 역으로 정리가 됩니다. 지금 그냥 책을 막 외우듯 하면 너무나 벅차죠. 그러니까 전체 내용 해당 부분에 대한 학습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된다. 자, 그다음에 80 7페이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관리 방법 결정 또 입대 구성 신고 통지. 아, 이건 배웠어요. 자치냐? 위탁이냐?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신고한다고요? 30일 이내 시장군수 구청장에 신고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관리의 이관. 쫙 해가지고 처음에 입주해서 입주예정지 과반수 입주하고 입주대표 구성해서 자치위탁 제안해서 결정이 되면 시장 등에 신고하고 사업체 통보하고 인수인계한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그쵸? 관련 방법 결정됐을 때 신고 어디다 하느냐? 입주대표 구성됐을 때 신고 어디다 하느냐?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한다. 자, 공동 구분 관리도 학습을 했죠. 공동 관리하거나 구분 관리할 때도 그 시장군수 구청장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입주대표의 구성원의 윤리 운영 교육. 예, 이것도 보셨고요. 그 다음 5번에 보시면 내력 구조부에 대한 안전진단. 이것도 사실 쉬운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 하자보수 할 때. 예, 거기도 보시면 시장군수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아, 이러한 경우에 안전진단 기관에 의뢰를 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그냥 외우듯 하면 시장군수 구청장도 생각이 안 나고 또 공동주택 구조 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뭔지도 잘 모르고 안전진단 기관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요. 또 그게 안전진단이라는 것도 생각도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자, 거기 이제 중대한 하자라고 돼 있잖아요. 하자보수를 공부를 하실 때, 요 안전진단이라는 이야기를 배워요. 그래서 그거 배우고 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요 하자와 관련된다든지, 다시 말씀드리면 장기선 계획과 관련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 또 안전과 관련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해당 부분에서 반드시 학습을 하실 때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방범교육, 안전교육 실시. 이건 이제 시설물 안전교육을 얘기를 하는데요. 시설물 안전교육, 방범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를 하고요. 이것도 그냥 지금은 이제 암기 수준이지만 이것도 해당 부분에 대한 학습을 하시고 나면 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 권자고 또 저는 참고적으로 요 교육에 대한 또요 교육에 대한 협회 전문 강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 취득을 하시고 현장에 가셔서 업무를 하시다가 법적 혹은 임의적으로 이 교육이 필요해서 교육에 참여를 하시면 저를 다시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자격증 따느라고 막 이렇게 하는 공부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재미있죠. 예, 그때 또 뵙는 걸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안전점검 결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전점검. 아까 안전진단 이렇게 했어요? 안전점검. 그러니까 지금은 이걸 아무리 뭐 외우려고 해도 결국은 구분이 안 돼요, 나중에 가면. 그래서 그것도 안전관리에서 이게 도대체 안전점검이 뭐고, 안전점검은 누가 하고, 시장구청장이 보고한다는데 얼마 간격으로 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죠. 이건 이제 10장 안전점검에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셨던 관리 방법 결정 시에 통지라든지 운영 방법도 운영 교육이라든지 또 여기에 있던 자격증을 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학습하신 거는 특별히 외우지 않아도 정리가 되잖아요. 나머지 부분도 해당 부분을 학습을 끝내고 나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셨고 88페이지에 보시면 그렇죠. 지방 여기 이제 중앙이 있었잖아요. 지방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된다. 이건 이제 학습했으니까 기억하죠. 또 그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주택관리업자를 등록하는 문제. 또 주택관리업자의 이러한 행정처분의 문제. 그죠? 정리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 배치 신고의 문제, 그죠? 배치 신고는 협회에다 하지만 결국 그 서류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기별로 가지요. 결국 신고권자다. 그래서 이런 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건 기억이 나야 돼요. 물론 이제 처음에 하실 때는 이제 막 이렇게 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 세번 이렇게 돌리다 보면 관리사무소장 하면 두 가지 기억하잖아요. 사전적 조치로 보인지 사인지 확인하는 배치 신고하고. 사후적 조치로 일하다 잘못되면 손해배상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보고, 그죠? 배치신고와 손해배상. 자, 배치 등의 신고 받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이제 전반적인 이제 관련된 업무에 대한 구분을 한 거예요. 지금 이제 많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뭐 책을 한권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나오니까 많은 건 아니죠. 그리고 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학습이 정확히 이루어진다면 사실 이거는 이렇게 따로 공부하는 데는 아니죠. 이거는 단순히 정리다. 그렇죠? 기존 배운 거를 정리하는 거에 불과하다. 근데 처음에 보면 엄청난 공부거리로 보이죠. 그죠? 근데 이거 하나하나하나에 대한 공부를 다 하시고 나면 정리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계속해서 88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 이건 올해 시험에 하나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이제 뭐 전체적인 이야기는 그겁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관여를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예, 또 안전관리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분쟁 조정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규약을 위반했는지, 뭐 의결을 제대로 했는지, 뭐 이러한 내용들을 본다는 거죠. 근데 어디가 나왔냐면 89페이지 그맨 위에 양가로 2번 보시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거기 1의 2, 3, 5호 그러니까 2호는 명령이나 처분 조치 필요한 경우 또 3번, 3호는 분쟁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5호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 관리 규약을 위반한 경우에 이 입주자 등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대로 입주자 대표회의나 이런 그 관련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면 이거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대로 하는지 좀 감사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가 있고요. 지자체도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감독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청을 할때 얼마만큼 동의를 받아서 요청을 해야 되느냐 이걸 물어봤거든요. 얼마? 10분의 3. 그러니까 3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좀 감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감사를 해야 돼요. 자, 그래요. 그래서 거기 2번 보시면 지자체의 장에게 입대위나 그 밖의 구성원, 관리처, 관리사무소장, 또 선관위 이런 업무에 대해서 감사의 요청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3번 보시면
이러한 감사 요청이 있다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에, 그래서 지자체에도 요 감사 부서가 있다 그랬죠? 실시한 후에 입자 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30%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감사 요청하는 경우고요. 지자체에서 그냥 이런 요청이 없어도 현장이 뭐 민원이 있다거나 또 다른 요인에 의해서 또 정기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이제 감사를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4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감사를 할 때, 제대로 이제 감사, 회계 감사나 이런 거할때 공인회계사 등의 자문 받고 뭐 이러한 부분들은 뭐 쉽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 관리와 감독에서는 10분의 3. 그죠? 이제 문제를 구성을 할 때, 쉽게 틀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10분의 3이죠. 이제 주관식으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10분의 3. 요게 이제 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관리 비리 신고센터 설치, 이건 뭐, 지자체에, 이러한 그 관리 감독을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비리가 있다. 이러한 신고센터를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4번은 10분의 3 동의받아서 감사 요청하는 건 지자체, 그리고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거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접수됐다 그러면 지자체 조사 나오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요 관리비리 신고센터 설치는 국토교통부 장관, 이제 공동주택 관리 감독 30% 동의받아서 감사 요청하는 건 지자체. 요두 가지를 구분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전체적인 부분을 보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여기는 국토교통부의 관리 비리센터, 비리에 대한 신고센터가 있죠. 그리고 시장 등과 관련해서는 입주자 등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지자체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출제가 됐었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행정관청에 관련된 업무를 보셨고요. 그 다음에 살펴보실 부분이 행위허가 등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행위허가 등. 근데 여기는 내용이 좀 복잡하고 어렵다. 이런 말씀 드렸었고, 사전에 우리가 몇 페이지를 공부를 하시다가 그랬냐면, 행위허가 관련해서, 입주자 관리를 하다가, 입주 관리를 하다가, 58페이지에 보시면, 관리 주체의 동의 업무, 관리 주체의 동의 의무를 공부를 하시면서, 91페이지에 공부를 하실 때, 이 부분을 같이 드린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래요. 어렵고, 또, 이 앞에 있는 것도 당겨서 해야 되고, 그냥 복잡해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은 1차적으로 틀을 잡고 살을 붙이는 형태로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행위허가 등. 처음에 이 행위허가 등을, 이렇게 이제 버린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아우, 너무 복잡하니까 나 여기 하기 힘들어. 왜냐면, 이게 이제 91페이지로 기넘기시면, 92, 93 이렇게 보시면 행위허가의 어떤 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합니다. 내용이 좀 복잡해서 좀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틀을 잡고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선 요 틀을 잡으실 때 이렇게 이제 이론적 배경을 통해서 틀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틀을 먼저 잡을게요. 자, 공동주택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나 사용자, 이런 사람들이 단지 내에서 어떠한 행위를 합니다. 뭐, 이 행위는 뭐, 그 전유 부분에 대한 뭐, 대수선이나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공용 부분에 대한 뭐 쪽문을 낸다든지 주차장을 추가 설치한다든지 이런 뭐 일반적인 이제 어떤 모든 행위가 이제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제 행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행위 중에서 일부의 사항은 관리 주체에게 동의를 받아라라고 하는 동의 사항이 있고요. 동의 사항. 이게 이제 7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이게 이제 뒤에서 할 겁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일정 행위는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요. 이게 크게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는 거. 그래서 관리처의 동의 사항과 시장 등의 허가 신고 사항을 구분하는 것. 자, 이렇게 이제 틀을 잡으시고 관리 주체 동의 사항 7가지가 있으니까 이거 정리해야 되고 시장 등의 허가 신고 사항 5가지가 있으니까 이걸 정리해야 돼요. 자, 그러면요. 우선 시장 등에게 허가 신고 사항이 이제 91페이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기 전에 58페이지의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7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죠. 7가지. 그래서 첫 번째, 공동주택 관리 법령에 나와 있는 어떠한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에 이 허가 신고 사항을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파손하거나 공동주택을 철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관리주체 동의 사항은 이 파손하거나 이 철거하는 행위가 있는데 이게 조금 경미한 행위라고 이렇게 보여지면 시장한테 안 가고 관리주체 동의를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좀 경미한 상황이다. 그래서 그 경미한 행위가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들 그 교재 91페이지에 하단부에 박스, 창틀, 문틀 교체에서부터 맨 마지막 우편함 교체까지. 오, 그래요? 예, 요 내용. 그래서 일단은 이걸 일일이 막 해가면 복잡하니까요. 일단 요 틀을 구분하는 게 가장 많이 나오니까 요거부터 먼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우리 이제 화재방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우리 이제 소방시설법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약칭. 소방 관련된 법에 보면 이러한 방화시설이나 소방시설 이런 거 훼손, 변경 이런 거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막 경종 눌러놓고 뭐 이게 인명피해로 사망에 이르게 되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굉장히 강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 행위 중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여기 이제 피난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 물건을 적재하면 안 되는데 거기 물건을 쌓아뒀다. 아, 이런 거 행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소방되는 법률에 위배되면 절대로 하면 안 되고요. 뭐 이거 누구 동의하고 허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 그럼 무조건 하지 말고. 근데 위배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법부로까지 위배되지는 않지만 잠깐 이삿짐 나르면서 장롱 같은 거를 계단에 잠깐 놔두는 경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위배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피난을 방해하는 행위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처의 동의를 받아라. 이해가시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거기 나와 있지만, 예, 58페이지예요.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요. 위배되는 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광고물 표지물 표지 부착. 광고물 표지물 표지. 이건 뭐냐면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뭐그 우리 오징어 다리, 문어 다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화번호 밑에 쭉 해놓고 뭐 과외. 또, 뭐, 물건 팝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게시판에 부착하는데, 그냥 막 붙이면 안 돼요. 관리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 애완견을 사육한다든지, 방송시설을 사용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미치는 행위도 관리주체에게 동의를 요하는 사항이고요. 또,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한다. 대표적인 게 실외기입니다. 실외기. 예. 실외기 설치를 할때 이게 뚝 떨어지면 다칠 수 있잖아요. 그죠? 관리처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게 뭐이 업무를 하다 보면 뭐 전기실이나 기계실이나 정화조 이런 데는
사실 관리자들이 들락달락 하잖아요. 근데 주민이 출입을 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사전에 걸쳐 동의를 받고, 위험하니까, 그죠? 뭐, 특구압에 22,900볼트 전기가 흐르고 막 이러니까 동의를 받고 해라. 자, 그리고 이제 새로 추가된 게 이제 일곱 번째 이야기인데요. 태그 부착하는 거요. RFID 태그 부착하는 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 충전,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전기를 빼서 써야 되는데 그냥 막 뺏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태그를 부착해 놓은 차량이 그 태그 인식해가지고, 이렇게 전기차 충전을 한다든지, 예,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설치를 하겠다. 그러면 관리주체 동의를 받고 할수 있다. 이렇게 일곱 가지 사항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이 일단 구분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구분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허가신고 사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머지 사항은 첫 번째 공동주택의 어떤 용도가 있어요. 공동주택 용도가 있죠. 근데 용도 외로 사용을 하겠다. 그럼 그냥 막 사용하면 안 돼요. 그 용도로 사용해야 되고, 만약에 외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시장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용도 변경의 적법 절차를 거쳐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리고 공동주택을 증축하거나, 네, 이건 이제 여러분들 그 교재,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91페이지로 가서 이제 보시면 돼요. 증축하거나 개축하거나 대수선하는 행위를 하겠다. 이런 것들 그냥 임의대로 뭐 관리처 동의해서 이렇게 할건 아니죠. 시장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예, 이 일반적으로 허가 사항이고요. 허가 사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신고 사항은 이 허가 사항보다 경미한 경우에요. 일정 해당 사항 중에 경미한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신고 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져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파손 철거 행위. 근데 이제 파손 철거 행위는 경미한 사항을 어떻게 했어요, 아까? 아, 그렇죠. 관리 주체 동의 사항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이제 머리 글자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 과정에서 최종적인 정리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용도 자체를 폐지하는 행위. 또, 재축하거나 비내력 벽을 철거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는 동의사항이 아니고 허가신고 사항이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구분, 뭐 요번에 20회에도 나왔었고요. 요걸 구분하는 건데 사실 쉽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좀 학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리모델링과 관련된 사항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